오늘도 누비자를 타고 등교하는 중입니다. 누비자 터미널이 교내에 위치해 있어 자전거로 아름다운 캠퍼스를 누비며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공간, 거닐고 싶은 아름다운 캠퍼스, 자연과 공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린 캠퍼스에서 학생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위대한 가능성과 최고의 성장만이 4차 혁명 시대에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임을 알기에 창원 문성대학교는 교육품질 인증대학으로 미래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색다른 방식으로 창원 문성대학교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창원 문성대학교 어디까지 알지? 지금부터 알아가 보지! 창원 문성대학교는 1979년에 개교했대요. 79년이면 40년이나 된 거예요, 벌써? 맞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자비와 봉사라는 건학 이념이에요. 자비와 봉사를 건학 이념으로 삼고 1979년 문성학원으로 처음 개교한 창원 문성대학교.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산업체 발전의 핵심인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창원 문성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율개선대학은 교육부부터 인정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창원 문성대학교가 선정되면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요. 자율개선대학은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업혁명도 강해지고 취업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갓 학과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짧은 영상을 준비했대요. 같이 알아가 보지. 미용예술과는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우수산업체와 연계해 최신 현장 실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과는 건축과 인테리어 두 분야 모두 기초가 탄탄한 학생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4년제 학사학위를 운영 중이라서 졸업 후 전공 심화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는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과가 또 있다는데요. 창원 문성대학교 호텔 조리 제빵 학부는 제대로 된 조리 제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몇 안 되는 과랍니다. 대한민국 명장과 함께 여러 분야에 걸쳐 고숙련 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리와 제과 제빵 전공은 복수 전공이 가능한데요. 폭넓게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신설된 학과가 있다는데 어떤 소개를 해줄까요? 스마트 기계 융합 학부는 21년 신설되는 학부로 국내 전문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경남 창원 스마트 3단 국책 4호에 지정된 과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데요. 경남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선도하는 과로 거듭나려 합니다. 문선대학교가 개교한 날부터 함께 해온 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영양과는 단순한 식단 지정을 넘어 사람들의 웰빙 라이프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41년 전통과 역사로 많은 선배들이 사회에 진출해 있는데요. 노하우 있는 교육으로 매년 높은 영양 사업경률을 자랑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두 개의 과는 경남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죠. 함께 보실까요? 문헌정보과는 책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 유일의 문헌정보과로 졸업과 동시에 준사서와 교육교사 2급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성한뿐만 아니라 출판사, 독서지도교사, 교육교사 등을 더불어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헌정보과는 40년 전통을 바탕으로 정보적 지식과 문헌과 사람을 잇는 실무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유아교육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경남 지역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아교육과인데요.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경남 지역 최대 유아교육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제복이 멋있는 학과입니다. 국방물자과는 준비된 군인, 자부심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시키기 위해 군 부대와 연계하여 교육시설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 분야 전문 기술 부사관 인재가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 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콘텐츠 학부는 미래 핵심 신성장 산업인 디자인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현장 실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답니다.
스마트 정보화 및 자동화로 변화하는 지능형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컴퓨터 공학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문 프로그래머와 서버 운용 관리, 스마트 팩토리 및 설비 자동화의 주요 인력을 양성합니다. 세무회계과는 정규직 취업을 위한 중견 세무회계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올바른 인성교육과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세무서, 회계법인 등 현장실습을 비롯한 특성화 교육까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회계정보기술 전문가까지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는 바로 이곳입니다. 토지행정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행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4, 5개의 자격증 취득은 물론 부동산과 토지 관련 전문가를 배출해 21세기 도시화, 정보화 시대에 가장 유망한 직종입니다. 경남지역 전문대학 중 최초, 유일하게 대학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창원문성대학교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는 창원문성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경남권역 지역 대학생 및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경남권역 전문대학 중 창원문성대학교가 대표 선정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우선시하고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명장을 직접 투입하는 대학.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지역사회와 40년 동안 공생해온 대학.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끈끈한 협업이 학생들의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학교. 여러분은 창원문성대학교를 어떤 이유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창원문성대학교입니다.